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원도 두 곳과 광주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배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표는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동정론에 힘입은 것이고, 광주는 텃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민주당 자신들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승리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언론에선 오만함 때문이었다고들 분석합니다. 그런가요? 오만함이란 가진 게 있는 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죠. 민주당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만했던 게 아니라 멍청했던 거죠.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자기들이 잘해서 얻어낸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지금 같은 민주당으로는 다음 대선 어림도 없죠. 지켜보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시사 퀴즈. 시사 장악 퀴즈. 김용민 씨 나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여름에 삼계탕만이 보약이 아닙니다. H2O 아무 첨가물 안 들어간 H2O 순수한 물만으로도 이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기고만장하더니, 예, 78 재보선에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운빨 하나로 버텼던 지도자분이 계셨죠. 네. 예. 이분 뭐 한 것도 없으면서 대권 도전을 꿈꿨는데 아마 이번에 시원하게 정신 차렸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대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저는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네. 아, 근데 그분은 진짜 따지고 보면은, 네, 진짜 운빨이 좋았어요. 그렇게들 얘기,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아니, 그건 날마다 어부리지리로 이긴 거 아닙니까? 지난 지방선거가, 네,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예, 네, 멍청하게도, 네, 대충 그 후보들을 내고, 네, 대충 선거 운동하고, 예, 또 요행을 바라고, 운을 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네. 국민이 항상 민주당을 찍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말이죠. 네. 그때는 반노, 이거 깃발 하나만 꽂으면은 무조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 한나라당을 그대로, 뒤다리려다가 이번에 낭패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 국민들이, 예, 볼모인 줄 아나 봐요. 이명박을 공격하고, 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예, 정권 심판을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찍을 수밖에 없다. 라고 스스로 국민들을 볼모로 여기고 있는 게, 네, 민주당 지지자의 수준을 한나라당 지지자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그 두 분이, 네, 오랜만에 커플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커플인데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보니까.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네. 저희가 부부가 나온 게 한두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부부인데다가, 네, 휴가를, 대신하여, 네, 여기로 나왔다는, 네, 거의 어이없는 선택을. 휴가 복장으로 또 나오셨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도 뭐 전혀, 네, 어색함이 없습니다. 휴가를, 네, 왜 일로 왔을까? 네. 저는 그 휴가라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네, 그러나 저 앞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자녀가, 네, 저희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뉴욕이 불가능합니다. 네. 교육상 욕을 할 수 없는. 네. 네. 아니, 어쩌다가 휴가를 일로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남편의 소원이요.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거절을 했죠, 처음에. 그런데. 혼자 가라. 내 주변에서 갈 사람이 없다. 제발 좀 나가줘라. 평소에 저희 뉴욕타임즈를 안 보셨겠군요. 아니, 애아빠가 볼 때 가끔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 정도? 네. 원래 갈망이 없었는데, 제가 보여주면서 처음에 그, 뭐, 주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부서지게 크게 말해. 선물해. 선물해. 아니, 오늘 선물이 좀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예. 오늘 특별히 그, 우리, 가족분들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과자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트. 페미니마트에서 해태 월드컵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예. 요거하고, 참외. 예, 요 참외 세트. 그리고, 오렌지 세트. 그리고, 이거 뭔가요? 자두인가?
아, 예. 예, 근데 이 과자 세트의 그 과자 브랜드를 청테이프로 가렸어요.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자기들이 어디? 공중파인 줄 알아? 아, 이거 가린 이유가 있었네요. 예. 여기서 2,490원이라는 거. 가격을 가린 거지? 이 상표를 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배지민인데, 그걸 가렸어요. 쓸데없이. 아니, 배지민인 거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예. 배지민. 예. 이게 패밀리마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패밀리마트. 근데 패밀리마트의 그 모 회사가 보광그룹이고, 아, 보광그룹의 그 사주가 바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죠. 그렇죠. 중앙일보하고 관련이 있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렸다고 보진 않고요. 예. 그냥 붙인 거예요. 패밀리마트. 그러니까, 예. 아, 이 기업인들이 나가면 안 된다. 여간, 출연자 사연, 이 사연 보내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모셨는데, 경기도에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남성입니다. 뉴욕타임스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방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이러면서 오셨어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부득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결아, 여기 가져와서 먹어. 패밀리마트가 제공해 주신 거야. 네. 자, 우선을 받아요. 자, 이 과일도 가져와라. 자, 이것도 가져가고. 여기 저, 네. 자, 오늘 그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아트 피자, 라 피자와 파스타, 무료 쿠폰,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윤홍 여사와 함께 가셔가지고. 그러고 예. 싶진 않아요, 저는. 그들과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예. 자, 오바마 히딩크 유재석. 어디서든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들의 인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인기의 이유, 배경을 알아보는 책 매력 DNA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나, 우리, 세상에 던지는 무한 질문,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어느 지하생활자의 행복한 책 읽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역시 함께하고요. 신의 21 김혜리 기자가 만난 크리에이티브 리더 22명에 관한 명저, 진심의 탐닉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10개 나라의 근대 미술 명화들을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회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 준비되어 있고요. 인사이트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캡처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쓰는, 회계사도 쓰는 머니플랜.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플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업단의 이노님과 또 한 분께서 한겨레신문 1년 구독 협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분 더 발표하면 한 분만 더 남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 한 분을 더 발표하겠습니다. 1년 구독권 받아보시고 땡이 아니라 1년은 또 자력으로 추가로 자력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추천과 응모를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친구들 조금 좀 조용히 해줘. 어? 1번 문제 나가는 사이에 예, 우리 한번 과자를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영화배우 최종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오 2년 반 뒤에는 직무가 정지될 유인촌 배우님 아니신가? 2번 나는 유인촌, 너와는 종자가 다르다. 3번 이명박에게 세뇌당하다 보니 입에서 성질 뻗쳐서 XX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닌가. 4번 유인촌 장관 만나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5번 유인촌 장관 김연아와는 다르게 나는 포옹해 줄 수 있어.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4번이요. 아.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이 주부의 감각으로 장관 유인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자로서는 연기력이 아무래도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호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장관으로 쭉 보여준 어떤 그 모습들이 별로 이미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배우를 꾸준히 했으면 나왔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장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형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졸제 네. 장관이 됐죠.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그 최종원 씨 얘기도 그거거든요. 문화계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심지어 보수 성향의 예총 회원조차도 유인촌을 욕하고 다닌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유인촌 만나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제 최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분도 성격이 제가 이제 문성근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 최종원 씨가 원래 사실은 그 영국인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 당연히 뭐 영국이긴 한데 광부 출신인데 이분이. 근데 그 87년에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당시에 예. 호원 요치를 합니다. 호원 요치. 4월 13일. 네. 예. 그때 국민들이 이제 개헌하라고 요구하는데도 호원 요치를 하죠. 예. 그런데 이때 최 의원이 예. 당시 문성근 후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야 성근아. 이렇게. 그렇죠. 야, 성근아. 야, 이 연극계에서도 호원 조치 반대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사실 그 시절이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전두환 시절. 네. 연극계에서 이렇게 성명을 낸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때였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사실 의식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장관을 만나서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할 성격이냐? 네. 그런 성격이지. 만약에 복도에서 만났다. 네. 그러면 유인촌 장관은 도망가고 최종원 네. 씨는 야 서거기 하면서 쫓아갈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최단명 의원이 되지 않겠는가. 폭력으로 라고 반농담으로 네.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실제로 네. 시원시원하고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문성근 명예납시절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영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 이야기 이건 뭐 엉뚱한 그런 유언비어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을 했고 인간 영계남은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스스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 문화관광부 네. 장관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성근 씨는 지금도 끊임없이 네. 정치권에서 출마라는 욕을 받아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은 뭐 선출직은 물론이고 임명직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유인촌 장관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양반들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덕본 것도 없고 예. 네?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문성근 명예남 씨 같은 경우는요. 덕본 게 없는 게 아니라 큰 선배는 전혀 없어요. 덕을 보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이분들은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예. 지금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예. TV에도 잘 못 나오고 예. 애들이 있어서 뭐 할 말이 아닌데 엑스 네. 됐죠. 예. 연예인들은 통상 이제 CF가 굉장한 수입원인데 CF에 나오려면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비싼 돈 들여서 광고하는데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광고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성근 명계남 두 사람은 큰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한편에 섰던 거죠. 예전에 제가 이 명계남 선생을 저 사장으로 모시고 인터넷 방송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번은 이 양반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네. 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스타일 그대로예요. 네. 야, 영민아. 뭐 이러면서. 어이, 그 말까고 말이죠. 네. 그 월급도 제 딸로 안 내, 네. 사장인데 나름대로. 그분은 마음에 안 들면 건방진 이 새끼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나중에 그 양반이 저를 부르더니 아 내가 살아온 게 이런데 어떡하냐라고 진솔하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좀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고생들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문성근 씨도 네. 드라마 주연을 만든다든가 영화 주연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거는 포기한 지 오래고 네. 하다못해 그 작은 연극들 그런데 예.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방송에 나가는 것조차 아침 드라마에서 예. 아침 방송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가 아니고요 예. 아침 방송 뭐 주부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아침마당 같은 거 예. 아. 그런데도 못 나간다는 예. 거죠 지금 예. 어떤 뭐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문화예술인 중에 이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하나 공개하자면 예. 문성근 씨가 이 은평에서 이번에 장성 후보 났지 않습니까? 신경민 후보, 신경민 앵커 거론돼서 나올 뻔했던. 그런데 예. 이제 문성근 씨한테도 제안이 왔었어요. 예.
또 거절했다. 아. 왜 거절했냐 내가. 제가 이제 다그쳤는데 네. 하여튼 뭐 자기는 그 뭐 자기 안 된다. 뭐 이런 아니 무승훈 씨 자기 안 되면 누가 자기 되나? 라고 홍군형을 제가 내주고 싶었으나 네.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홍군형은 못 내고 네. 신경질만 냈습니다. 53년생, 52년생 이렇게 되죠? 명계남 씨가 52년 그리고 문성근 씨가 53년. 의외로 예. 네, 환갑이 다 됐습니다. 최정원 씨는 46년생으로 알고 네.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나이가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이분들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물 드렸나요? 아, 선물 어떤 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혼 몇 년 차십니까? 10년 됐습니다. 아, 이런 책을 읽을 때가 됐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실시로. 오! 뭐, 뭐, 큰 후회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이른바 한나라당 내에 소장파들이 했던 일로 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남경필 의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아내를 때린다고 맡아둬 퍼뜨림. 2번 나경원 의원. 이명박 후보의 못생긴 마사지거리 서비스가 좋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힘. 3번 원희룡 의원. 야당의 4대강 반대 주장에 대해 공정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안 된다며 일축함. 4번 정병국 의원. 처음에는 미디어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종편 그거 꼭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바꿈. 5번 김성식 의원.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을 반대했으면서 정작 투표할 땐 찬성표를 던졌음. 힌트 드리자면 5번 아닐까요? 5번 덜 유명한 힌트 드리려고 했더니 아, 네. 이 남경필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네, 그랬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쓴 책 있죠. 여보 나 좀 도와준가요? 그 책에서 그 뭐랄까요? 그 의식이 깨어있기 전에 의식화되기 전에 아내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네. 네. 그걸 갖고 옛날에 그랬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토로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이가 아내를 팬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남경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에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남경필 의원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대선 때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막 그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의 극치죠. 마사지걸 못생긴 마사지걸한테 저걸 받아야 뭐 말하자면 서비스가 자, 좋다. 그 사이에 수박을 드시십시오. 아, 네. 네, 그런 얘기를 막 먹으면서 컨셉을 살리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나중에 저도 먹고 있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나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MB가 말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선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막 의식 있는 척 혼자 다 하다가 요즘 또 사무총장 완장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4대강 반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 사업 못 물린다. 이러면서 또 당의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들으신 대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뭐 그 당시 이제 문방위 간사였단 말이죠. 조직의 논리에 충실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미디어법의 근간인 신문사들한테 종합편성천을 주는 거 이거 구간인에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을 반대했고 또 결국에는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고 본인도 역시 친이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표결인 그 세종시 수정안 이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단 말이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나라당의 소위 소장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 젊고 의식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의원들 보게 되면 말이죠. 완장 차면은
입장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분들을 대부분 만나봤는데 말이죠. 예.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지역 유지 라고 할 수 있죠. 예. 지역 국회의원의 그 아버지가 예.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역구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남평 의원인가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나 그래서 지역구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졸지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신사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강단이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사실은 항상 매가리가 없어서 이 소위 그 새를 끌어가지도 못하고 개걸 이루어지도 못하는. 그리고 나경 탄핵 때 생각나네. 탄핵 때 말이죠.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남경필 의원이 아 이런 식으로 탄핵 추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세가 탄핵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나도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명박 후보의 온갖 그 의혹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막판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자기 부인이 뒷조사 당했는데 아 이거 진상 조사해야 된다 남 얘기처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뭐랄까요? 숙제하는 인생이죠. 네. 어릴 때는 부모님 내준 숙제, 좀 커서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 법원에서 내준 숙제, 지금은 정당에서 내준 숙제, 대통령이 내준 숙제.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철학이 없어요. 78 재보선 가가지고 유세하라 그러면 가서 유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네. 최고위원 나가라 그럼 최고위원 나가고. 네. 숙제하는 인생이고. 네. 자기 언어가 없다. 자기 철학과. 원희룡 의원은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가 워낙 우편향이니까 우쪽에 가 있으니까 그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최근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우편향되고 있다. 지금 그런 끼매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재호, 김문수 두 사람은 빨리 적응했어요. 보면. 그럼요. 원희룡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수명 걸려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안 걸려서 적응했잖아요. 정병구 의원은 소위 이제 소장파 살인방 원희룡 남경필 정병구 남원정 해가지고. 네. 근데 정병구 의원이 제일 이제 지명도가 그 셋 중에는 살인방으로 불린 사람들 중에는 지명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지난 대선 때 친이계로 이렇게 줄을 잘 쓰는 바람에 최근에 좀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름을 값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예. 네. 그 양반 기름값 낸 걸 보면은 하루 23시간 차를 타야 돼요. 예. 네. 그 기름값은.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스나기가 아니겠느냐. 자가용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닐까. 왜냐면 기름값은 4,100원만. 말하기 나왔었죠, 그때? 네. 아, 근데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김어주 씨가 지난주 목요일 자에, 그, 한겨레, 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저도 그, 목요일 자 나왔던 신문, 그 전주 목요일에, 네. 그, 이정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똑같은 네. 질문을 했더만요, 보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네. 김호준 씨한테 노코멘트, 저한테도 노코멘트. 네. 네,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네. 네. 건너가죠. 네. 네. 왜 건너갈까요? 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표. 비교되기 싫은 거죠. 네. 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복지국가론 방향이 맞다. 그런데 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의 철학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너갔습니다. 요즘 나경원 의원 순환 시대입니다.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는. 네,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서 별로다. 근데 또 그 대중적 인지도하고 네. 인기도는 높아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네. 보수의 아이돌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건 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땅땅 치고 네. 김어준 이렇게 말했다고. 카피라이트 바이 김어준. 아이. 자, 아무튼 뭐 이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네. 이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한나라당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효과 외에는 별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나쁜 분은 아니에요. 만나서 예.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이 지어지거나 혹은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에서는 예.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끝까지 밀리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죠. 네. 사실은. 네. 힘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럼 3번으로 3번 문제 네.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아닌 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2번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 3번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 4번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 5번 노영수 중앙대 퇴학생. 하나, 둘, 셋. 3번 하겠어요. 3번! 네. 5번이거든요. 5번이요, 5번. 그 노영수 군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그 중앙대가 두산그룹한테 넘어간 건 아시죠? 네. 두산그룹 박영성 회장이 말이죠. 중앙대를 가르치는 학문을 돈 버는 학문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학이 이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기업의 어떤 인재 양성소로 바뀌었느냐라면서 항의하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노영수 군이라고 잘렸습니다. 퇴학당했어요. 근데 이 노영수 군을 중앙대학교가 사찰을 했습니다. 학생 지도 차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퇴학한 학생을 왜 지도해? 그러게 말이야. 쥐들이 복학이나 시켜놓고 지도를 해야지. 네. 그래놓고는 그 중앙대 총장이 하는 얘기가 아, 이 학생들은 정치 성향을 띠면 안 된다. 본인은 폴리패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캠프에 몸담고 말이죠. 네. 학생들이 정치 성향을 띠면 안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네. 대학 총장이 한다는 게 네.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근데 이 양반은 학생들이야말로 정치의식이 가장 투명해야 되는데 네. 학생들은 정치 성향을 띠면 안 된다. 아니, 그것도 노영수 군 같은 경우에 무슨 정치 성향을 띄었어요? 그러게 말해요. 이 학교가 학교 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원래 이쪽에서는 다 마음에 안 들면 네. 자기 편 아니면 다 좌파고 빨갱이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이죠 다. 예. 리비아 이 사건도 굉장히 웃긴 사건이에요.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아니 나는 무슨 한류 열풍 사찰까지 한류 열풍을 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라는 게 이제 보도하지 말라 특정 시점까지. 근데 리비아 언론 다 보도했어요. 그러면 리비아 언론이 다 보도했으면 이게 엠바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이건 인터넷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건 언론 통제지 네. 엠바고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경민 MBC 전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엠바고를 걸면은 말 그대로 따라줍니다. 기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뭐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무서운 이게 엠바고가 적절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대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밥벌이하는 그런 언론인이 할 자세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웃긴 거는 예. 이상덕 의원입니다. 왜 가장 웃기냐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영포 예. 회가 막 문제 터졌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님 피하시죠. 이런 의도도 좀 있고 예. 실제 또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의 어떤 뭐 분신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가서 문제 해결해서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짠 하고 나서 하려고 떠났으나. 근데 이게 여기서 커다란 외교적 결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대통령 최고원수께 만날 때는 뭐 한 달 전에 조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3일 전에 통보한 겁니다. 저쪽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문전박대 당했죠. 네. 갔다가 네. 못 만나고 네. 그냥 돌아왔다.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나 대통령 형님이니까 인정해주는 거지. 네. 슬슬기고. 네. 그쪽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네. 대통령도 아닌데 갑자기 3일 전에 만나다고 통보하면 누가 얼씨구라고 나와서 만나줍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카다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웃긴 거죠. 진짜. 27살에 쿠데타 일으켜서 집권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네. 물론 뭐 오랫동안 그 독재적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의 카리스마는 대단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의 외교가 그야말로 이 쓰레기가 돼버렸다. 최근에 그 러시아가 말이죠. 천안함 관련한 그런 진상, 조사 결과를 이제 내놓았는데, 이게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기뢰 잘못 건드려서 터진 거다. 말하자면 우발적인 사고고 고의가 없다. 네. 북한은 더더욱 관계가 없다. 이거였는데, 네. 이거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미국하고 중국에다가는 통보하면서 우리나라는 쌩 깠습니다. 러시아가. 그래 놓고는
그걸 최초로 한겨레가 보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를 딱 보고는 외교부가 이런 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거 봐라. 러시아가 만든 거 맞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만들었네?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다 또 연락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 한부 카피해서 보내달라고. 안 돼! 안 보내! 이러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센까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그래놓고는 이 바쁘신 이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여념이 없으셔야 될 우리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엉뚱하게 그 민주당한테 표준 그런 젊은이들 걱정이나 해주시고 참고지랍도 날고요. 책도 주시고. 아, 책. 네. 네. 매력 DNA. 매력 DNA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4번 문제 함께 하시죠. 4번 문제입니다. 민주당 측은 젊은이들은 북한에나 가라고 말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때 차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미국이 전쟁 일으키면 나가 싸워야 한다. 2번 한나라당 찍은 노인네들은 미국으로 가라. 3번 천정배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미친 X. 4번 박진희한테 물어봤는데 옆에서 강기가비가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5번 우리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요. 하나 둘 셋. 1번. 네. 역시 시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가 맨날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구박을 받습니다. 그 덕분에 이걸 다 공짜로 받겠습니까?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제 참여정부 때 차관이었죠. 방금 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는 모습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시작전권 우리가 돌려받지 않으면은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원치 않아도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거 저 전작권 돌려받는 거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석에서 네. 막막하는 걸로 좀 유명하죠. 아, 유명한 장관이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언론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발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저 일부러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끼칠 영향을 전혀 몰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 생각은 그 뉴스를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게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일종의 그런 용도로 발언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아, 이 양반이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출마를 한다든가 차기 총선 때 그런 구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혼자만의 의심을 했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개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각을 할 때 유명원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MB가 이 유명원의 이런 망언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확실히 가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욕심도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한테 좋은 기사만 나가길 바라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네. 어떤 기사라도 그게 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걸 싫어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릿속에 계산이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은 부고란에만 안 실리면 된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 또 저기 광노현 교육감 체벌 문제로 또 뭐 모라토리움 문제로 뭐 논란이 됐지만은 어쨌든 계속 그렇죠. 보도가 나오는 걸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잊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도 네. 가장 싫어하는 게 잊혀지는 걸 테고 예. 근데 연예인들은 그나마 욕먹는 기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은 욕먹는 기사도 좋아해요. 네. 나오기만 하면 좋아해요. 우리 저 이인재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잊혀진 의원들 홈페이지를 좀 종종 들어가는 네.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준 씨는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자서만 놀라서 읽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서 같은 거? 이거 봅니다, 형마다. 그리고 혼자 막 웃어요. 이 재밌는 걸. 하다 전 이인재 의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충청도의 맹주로 통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아무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 아무도. 예. 네, 그래서 제가 다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언론에 나가는 걸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네, 무척 좋아했죠. 네. 네. 정치인은 네. 항상 지난 그 오늘 아침 네.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자기 이름이 나 그러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네. 보는 거를 일가에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네. 어떤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이제 이 뉴스를 다른 방송보다도 한 시간 앞서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예. 딴 방송들은 그 다음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 근데 YS 때 그 방송이 갑자기 다른 방송하고 같이 같은 시간대에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뉴스에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먼저 뉴스를 하니까 YS가 답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뉴스를 왜 그딴 식으로 내보내냐고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대에 방송하는 TV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같은 시간대 방송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또 선물 드리고 네. 5번 마지막 퀴즈로 넘어가죠. 네. 이번엔 저, 진심의 탐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6,300원으로 황제 같은 삶을 살았다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최저 생계비 하루 체험을 마치면서 했던 말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극빈층마저 황제 대접받게 복지정책을 세워주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을 드려야 한다. 2번 국가 재정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최저 생계비를 올리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3번 우리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너무 많다. 하루 6,300원만 받겠다. 4번 6,300원 최저 생계비도 적지 않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주목하더라. 내 전화번호 따려고 하더라. 5번 이강수 고창군수가 나의 이런 모범적인 근검 절약 생활을 사진에 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 하나 둘 셋. 2번. 아, 예, 맞습니다. 뭐, 깔끔하게 담아주셨네요. 예. 국가 재정 문제까지 생각해보면은 최저 생계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6,300원인 최저 생계비, 이대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거 체험해가지고 최저 생계비의 불합리함, 예. 그걸 생각해서 좀 올려달라. 예. 이런 체험인데, 예. 괜찮다, 이거. 예. 해봤더니, 황제의 삶이야. 황제야, 황제. 예, 이러면서.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비를 예. 6,300원 하루에 예. 해서 한 달에 예. 18만원. 그렇게 예. 보내드려도 예. 황제처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18만원 곱하기 예. 4년이면 얼마죠? 예. 64만원인가요? 아이고. 네. 64만원을 예. 일시불로 드리고. 네. 황제처럼 네. 살아라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사과문을 냈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노총은, 개드립이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아니, 사과는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사과를 한 거고요. 예.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평생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온 차명진 의원이 아니거든요. 네. 민중당에서도 네. 활동했었고 김문수하고 같이 활동했었잖아요. 배가 부른 겁니다. 지금. 네.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참여연대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1박 2일로 하지 말고 네. 한 100박, 100일 이런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주부께서 보시기에 6,300원 갖고 하루가 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루 한 끼 2,100원으로 나와서 뭘 사 먹습니까, 사실? 그거 그리고 그렇고 아니 사 먹을 수 있다고 좀 쳐요. 그게 어떻게 황제의 식사예요? 그러면서 또 기부도 했대. 신문도 사고. 그리고 또 10원인가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20원 남았어요. 1,000원 기부하고 20원 남기고. 네. 부자 되겠네. 네. 좋겠어. 저축하라고 그러지, 20원. 세비를, 네. 세비가 1,000만 원 됩니다. 네. 세비가 1,000만 원 되는데 적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의원들, 뭐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토로하기도 하는데 네. 이분은 하루 6,300원 곱하기 그래서 한 달이면 18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18만 원 빼고 980만 원은 기부하라고. 아, 좋네. 좋은 거네. 980만 20원. 네, 980만 20원. 기부하라고. 네. 그렇게 황제가 줘. 그냥 기부하고.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요 멘트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님, 최저생계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닌가. 또 이분 자서전을 내가 읽은 것 같아요. 차명진? 차명진?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예. 원래 출마할 때 뭘 씁니다 다들 예. 책을 예. 보좌진들이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내거나 쓰거든요. 예. 저 얼핏 차명진 그 의원의 무슨 그런 그 자서전 미스무리 하는 것도 읽은 것 같아요. 뭐 무슨 대목이 생각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그분을 연설을 들으면 누구나 흠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에서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90도로. 완전히 90도로. 무슨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네.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민중당 출신으로 사실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저는 좀 코미디가 옵니다. 네. 네. 원희룡, 남경필 이런 사람보다도 경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10수년 동안 이 고생하면서 답을 못 찾았을 때 이 사람은 뭐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처세를 익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김문수 도지사 라인이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 지역구를 네.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라인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네. 바로 이쪽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네. 쫙쫙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다 풀어봤고. 네.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은 아니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정주영, 이명박 두 사람이 레닌 동상 옆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분이 레닌이라면은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레닌. 내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서 있었다면은 없애버렸을 것이다. Boys be killed. Boys be killed. 줄이면 BBK. 예. 킬할 놈들. 킬할 놈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억지스럽네요. 예. 아무튼 또 재밌었습니다. 인천 사시는 조모 씨. 근데 성함과 연락처, 주소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재미없어도 당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여름 꼭 대접하고 싶은 음식물이 있다면 그 목록을 보내주세요. 네, 어이없이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헌납한 민주당. 이 민주당에게 여름철을 맞아서 음식물을 좀 주문해서 보내주고 싶다.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내고 싶으신지 그 목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재밌는 거 당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엿을 먹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엿을 잔뜩 자셨기 때문에 네. 엿 네. 또는 물 요거 빼겠습니다. 그거는 빼고 네. 혹시 뭐 음식으로 치면 민주당 지도부에게 어떤 음식을 청양고추를 보내서 좀 눈물을 빼자. 예, 아이고, 좋습니다. 요것도 역시 정답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 연락처 가능하면 주소까지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 골뱅이 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1년 무료 구독권 신청하신 분 계신데, 당첨된 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즈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7순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보시던 신문과 가판대에서 산 한겨레 신문을 비교해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겨레 신문을 자주 보시면서 한겨레 신문 내용이 아주 신중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어머니의 선택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어르신을 모시는 지인들에게 어르신들께서 보고 계시는 조중동을
맞바로 끊지는 못해도 한겨레 경향신문을 가끔 사다 드려 보라고 권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르신들이 진보신문을 계속 접하게 되면 분명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한겨레신문 1년 무료 구독권으로 어머니를 완전한 한겨레 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한이TV가 너무 큰 힘이 되는 데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면서 안양에 사시는 김모 씨께서 노모분을 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신청하셨습니다. 1년 무료로 보시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력으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씩 해주고 저는 물러갈 겁니다. 좋은 추억 많은 거 맞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누라의 부박 속에서 봤던 시사들이 출발합니다. 아니, 실력 빨리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집에 와서 한번 어깨 힘들게 주시죠. 네. 자,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을 하고 다음 주는 제대로 휴가를 가야죠. 네. 쉬고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